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한 3월달, 4월달 됐나요? 4, 5, 6, 7? 한 4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초창기에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일반 초등학생들은 이런 거 해석할 수 없다.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초창기 때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이것을 보시고 자신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한번 적어가지고 한번 테스트 용지를 한번 보내봐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테스트 용지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요. 이거죠. 초등부문 독해전 이쪽에 해가지고 17문제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좀 이제 기초국문독해를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단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문법 구조도 그렇고 그렇게 어려운 구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일반 학생들은 이런 기초적인 걸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게 이제 테스트 용지였습니다. 어쨌든 이게 자신 있으면 학부모님 한번 보내봐 달라. 제가 20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초창기 때는 제가 어려움도 겪었지만 한 2년 정도를 학원을 운영하고 나서는 이제 상당히 아주 잘 됐던 학원이죠. 그래서 뭐 종교에서 좀 한다는 애들이 제 학원에서 많이 이렇게 공부를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쪽으로 옮겨 오면서도 이제 학원 학생 수가 8명인 학원을 제가 인수해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 8명 중에 중학교 3학년, 즉 장독 중학교 3학년 애들이 4명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이 4명이 좀 공부 잘한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전교에서 한 18등 정도 한 거예요. 그 학생이 처음에 제가 이제 가르칠 때도 이 테스트 구문을 줘봤었어요. 근데 이 테스트 구문을 못했습니다. 관계대명사 해석도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들한테 2개월 동안 구문독해를 가르치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중3이니까 어느 정도 가르치면 금방 하겠죠? 그래서 2개월 정도 가르치고 나서 제가 일반 독해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자, 어쨌든 한 학부모님이 그 테스트 용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강주에서는 가장 그래도 학군이 센 곳이 바로 봉선동입니다. 학구열이 아주 높죠. 뭐 강남 이라고 생각을 해도, 서울의 강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뭐, 강남에 있던 애기들이든지, 이 봉선동에 있던 애기들인지, 기본적인 이거 해석할 수 있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교에서 1등에서 한 4등 정도 할수 있는 애들 정도만 아마 할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이 구문독해를 할 수가 없는 이유는 그 다음 영상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한 학부모님이 봉선동에 계시는 한 학부모님이 이걸 찍어갖고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이 이 사진을 찍어갖고 보내준 게 이제 이거거든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좀 확대를 좀 해봤습니다. 봉선동에서 공부하는 학생이고요. 6학년이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글씨를 봐보니까 아무래도 여자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남자 쪽보다 하여튼 어쩐 좀 애매한데 어쨌든 제 추측으로 이제 여자인 것 같아서 여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6학년짜리라고, 6학년 여자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얼마나 해석을 잘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주 잘했습니다. 제가 본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이렇게 시켜봤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한 학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매우 제가 이걸 받고 아주 아우 충격이에요. 아, 이렇게 잘 가르치는 학원이 있구나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아하, 이렇게 똑똑한 학생도 있구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반 학원에서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하려면 여러분 이 책이 기초 구문 독해책이 주가 돼야 돼요. 그 주가 돼가지고 그걸 정리를 머리에다 일단 딱 심어놓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서 일반 독해책을 봐야 되는데 일반 학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 독해책을 보면서 그 안에 내용에 나오는 구문 독해를 이렇게 하나씩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거죠. 2단 공부하고 3단 공부하고 4단 공부 이렇게 책에 적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1단부터 9단이 있는 문제집을 딱 이렇게 넣어놓고 1단 나오면 2단 나오면 2단 공부하고 9단 나오면 9단 공부하고 또 3단 나오면 3단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일반 학생들은. 그럼 체계가 잡히겠어요? 당연히 안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반 초등학생들은 해석을 못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요. 근데 이 학생은 해왔네. 이 학생은 학원의 시스템 등이 아니라요. 제가 봤을 땐
아이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종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학교를 간다면, 고등학교를 간다면, 지가 지금처럼 꾸준히 열심히를 한다면, 중학교 순위권, 아, 중고등학교 순위권 안에 들어갈 머리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학생이, 그렇게 체계적인 공부를 못했냐.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이 구문독해 이 아이가 보낸 것을 한번 봐보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발견했다. 그 방이 더럽다는 거. 아, 잘 해놨죠. 이렇게. 두 번째 문장 이유가 커요, 여러분. 두 번째 이유 문장. 우리 일반 저의 구문독해를 공부하신 학생들이나 부모님이라면, 아, 이번에 나오는 이 전치사의 해석이, 어머? 좀 어중간하네? 뭐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100% 맞은 것도 아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하는 해석은 이런 식으로 하죠. 그 남자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나의 아빠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전치사의 두 가지 해석 방법, 어디 어디에 있는,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자, 예를 들어서 인더룸 구멍 해석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 방 안에서 또는 그 방 안에 있는, 이래야 되는 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그 해석하는 방법을 정확히 모르고 감으로 했죠. 두 책을 들고 있는 남자는 나의 아빠이다. 의미적으로 이제 위드 가지고 있으니까 들고 있다라고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전명구의 기본적인 해석을 정확히 배우지 않고 감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아이가 이제 아이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공부를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 이 이제 대부분의 공부 잘하는 학생이 해석을 할 때는 머릿속에서는 여러분 직독직계를 합니다. 나는 찾았다. 그 방이 더럽다라는 거. 하지만 쓰라고 하면 이렇게 한국말 어순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나는 방이 더럽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제 이것은 공부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죠. 공부하는 것이 뭔데 나름대로 어느 학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좋지는 않다. 좋은 방법은 아니다. 직독직해 하는 게 좋다.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앞에서부터 쭉 이러지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거든요. 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번도 병원 안에서 간호사는 그가 담배 피는 것을 보지 못했다. 지금 이 문장이잖아요. 근데 저와 함께 전명구를 공부하신 분은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 간호사는 그 병원 안에 있는,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정확한 해석이죠.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담배 피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혹시 이 학부, 이 영상을, 이것을 보내준 우리 학부모님이 보신다면, 다른 건 모르더라도 아마 제가 설명해 놓은 그 전치사 편이 있죠? 전치사 해석 두 가지요. 그걸 한번 아이한테 공부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도 마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내 옆에 그 선생님은, 봐봐요.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지금. 똑같은 전명구의 해석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나 전부 다 두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전명구의 해석은 어디 어디에 있는, 또는 이게 형용사는 니은이나 으로 끝나는 게 형사다 그랬죠. 그래서 병원의 그 간호사는 이래도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나의 선생님은 내 옆에 있는 이래도 되고, 내 옆에 선생님은 이래도 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도와주었다. 나의 베프가 푸는 것을, 그 문제를 잘 해놨죠. 그다음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는 거요. 그 다음에 ing로 시작하는 거. 이제 일반 학생들한테 이걸 해석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누누이 말하죠. 6번만 한다니까, 6번만. 그리고 어디 가서 좀 공부를 좀 하고 많이 배웠다는 애가 이 7번에서 할 수 있는 게 한 3문장 정도 이렇게 한다라고 했죠. 하지만 이것도 잘 해놨죠. 영어 선생님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8번으로 갑니다. 아, 이걸 틀려놨네요. 이거요. 이걸. 우리 학부모님, 나는 우리 아이가 이걸 실수를 했지, 아, 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땐 이 정도 해석을 할 거면 아이가 실수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땐 이 아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부모님이 이걸 보내주셨는데, 이걸 두 장을,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두 장을 보내줬는데, 두 개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거 틀렸죠? 이거요. 아, 또. 물병에 물이 약간 있었다. 이게 아니죠. 리트는 부정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물이 거의 없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반대로 a little를 긍정, 아, 부정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바꿨죠. little이 부정하고 a little이 긍정이다. 그래서 8번과 9번을 이렇게 두 개를 틀려놨더라고요. 그럼 10번을 봤는데, 10번도 뭐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 학생들이 이 ing 동사로 막 동사 개념이 없거든요. 분사인지 동사인지. 근데 잘 해놨더라고요. 그녀의 아버지께 편지를 쓰는 이 여자는 매력적이 보인다. 아주 잘했어요. 그 다음에
과학자들에 의해 토론되어지진 않지만 취과. 이건 이 아이가 지금 이 문장을 이걸 못 하는 것 같아요. 기초공독에서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상관접속사예요. 이 나댕이 법비를 지금 이 문장의 구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죠? 근데 이제 이 기초공문독해를 하신 분은 알 거예요. 누구든지. 왜냐면 제가 수없이 넣어놨어요. 이 만약에 나댕이 법비를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기초공문독해에서 100번 이상이 나올 겁니다. 상관접속사. Either A or B. Not only A, but also B.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머릿속에 이게 정확히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나댕이 법비. 문장이 뭐예요? 그 과학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치과 의사에 의해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해석해 볼까요?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토론된 과학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치과 의사에 의해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지금 이 친구가 이 나데이 법비를 이렇게 모르니까 이렇게 안치만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나데이 법비를 안다면 그 과학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치과 의해서라고 이렇게 정확히 아마 해석을 할것 같습니다. 자, 12번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어책 사용되어진, 정확했죠. 많은 국가들에서 사용되어지는 영어책은 사기에 너무 비싸다. 제가 이제 여기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이 투투 용법 해석과 그 다음에 이 PP, 과거분사 해석인데 아주 잘해놨죠. 그 다음에 13번 부분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웬만한 학생들이 이거 잘 못하거든요. 우리 접속사 해석할 때 이렇게 문장이 길어졌잖아요. 지금 주어가 이렇게 길어졌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때 if 딱 넣어가지고 아주 해놨다고. if랑 이렇게 연결 동사 정확하게 해서 잘했죠. 한국에서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는 즉시 한국에 갈 것이다. 아주 해석 잘해놨어요. 14번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공부하는 초등학생들은 충분히 차를 운전하기 어리다. 이건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충분히 뭐 젊다 이 정도인데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enough to 해석을 할수 있느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현재 분사를 해석을 할수 있냐라고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적어 놓은 건데 아주 깔끔하게 해석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약간 이제 아쉬운 게 15번이에요. 제가 이제 15번 같은 문장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집어넣어놨잖아요. 그죠? 이때 나오는 was 해석 방법, 이때 나오는 was 해석 방법. 즉, 뒤에 동사가 나왔을 때와 주어 동사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쨌든 해석을 좀잘 해놨죠?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만드니?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학생이 지금 안 적어놨죠? 그래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16번인데, 16번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후, 똑같은 후를 집어넣어놓고 하나는 관계대 명사이죠. 앞에 나오는 명사가 나왔으면 이때 나오는 후는 관계대 명사이기 때문에 해석을 안 한다라고 했죠. 반면에 동사나 인칭대명사 뒤에 나오는 후는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근데 깔끔하게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학생이 제가 봤을 때제 생각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 학생이 머리가 상당히 좋은 편이다. 그다음에 공부를 잘했다. 근데 제 생각으로 이 학생이 이렇게 공부를 잘한 이유는 학원 시스템이라기보다는 학원 시스템이 좋다면 아까 가장 쉬웠잖아요. 나데이 법비나 그다음에 전치사 전명구 리틀 이런 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었어야죠. 대신 이렇게 어려운 것을 이거 상당히 어렵다고 내가 했죠. 이렇게 어려운 것을 못 했어놔야죠. 시스템이 좋다면. 근데 이 학생은 반대잖아요. 기본적인 전치사 해석을 못 해놨죠. 그죠? 그다음에 나데이 법비 상관접속사 이런 거 반면에 상당히 이 어려운 걸 잘해놨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이 공부를 많이 했다. 당연히 많이 했겠죠. 봉선동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라고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 봅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왜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런 기본적인 구문독해를 정확히 해석하기 할 수가 없는지, 정확하게 해석을 할수 없는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